기억이 히로키라는 거 뭐냐? 아니야 해줘. 카트 카트.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만화가 너무 많은데? 마케터는 대양이잖아요. 마케터는 돈 벌어서 책했어요. 책 한 권만 사주세요. 제가 투자해야 할 금액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유롭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출판 예비학교 마케터 반 18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저 오늘 장바구니 털리러 왔는데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 그러면 일단 절 판단 책은 이 정도 있고요. 이게 이북이 아닌 그냥 단행본의 개수만 해서 이 정도이고요. 20종이 심지어 더 있네요. 그리고 이게 전자책 장바구니인데요. 전자책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전자책을 구매할 장바구니에 넣는 거는 책이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만화책처럼 정말 가볍게 잠깐 볼 수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전자책은 어떻게 읽으세요? 전자책은 제가 또 테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다 있는데 태블릿으로 읽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핸드폰에 리더기를 깔아서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북 리더기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읽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단행본 쪽에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먹는 것과 싸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바다서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가라사키 가시라기 히로키라시는 분이 저걸 다시 얘기할게요. 가시라기 히로키라는 분이 아니야 해줘. 카트 카트. 가시라기 히로키라는 저자분이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을 제가 넣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구매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저자분이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과 싸는 것이라는 인간 본성의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기본이 안 되는 것까지 가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혹은 얼마나 심연까지 잠길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어서 이 책을 꼭 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어디서 봤는가? 저는 카드뉴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서요. 인스타그램에 광고 뜨면 바로 눌러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추천글을 보고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부츠츠? 다음 책으로는 이파라파 야무야무라고 하는 동화책인데요. 사기 전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좀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읽어보고 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꼭 구매하고 말 거예요. 제가 그래픽 노블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권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초인적 힘의 비밀이라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앨리슨 백델이라는 저자분이 집필하셨습니다. 카드뉴스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를 보고 여성이 가진 여성 고유의 이미지, 남성이 가진 남성 고유의 이미지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운동한계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카드뉴스에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담았습니다. 저 다음으로는 신간인데 위군우 기자님의 뾰족한 마음이라는 책을 담아놨어요. 사실 저는 이 제목이 뾰족한 마음인데 저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치지 않고 세상에 말 걸기여가지고 사실 저희는 열심히 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는 그만큼 확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걸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마케터라는 직업이 제가 SBI 와서 느끼는 건데 카피를 그렇게 잘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피에 진짜 약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점점 카피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입장이어서 좀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여러 개 겹치지 않고도 정리된 카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발견한 책입니다. 제목은 다 팔아버리는 100억짜리 카피 대전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일본 저자분이 지으셨어요. 오하시 카즈요시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좀 모아놓은 책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은 알아둬야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읽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음 책은 실용서인데요. 나도 손끝이 잘 쓰면 소원이 없겠네가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년필이라는 취미에 좀 딥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막 종이도 골라갖고 사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는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좀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저는 악필 교정부터 캘리그라피까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릴 이북은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보고 서가에서도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매를 못한 이유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약간 마음이 약해져서 아직까지 구매를 못했는데 고양이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고양이 사람이요? 여기서요? 보일까요? 저희 집 애가 나시를 입을 줄 알았어요. 나시 사진입니다. 근데 나시가 너무 작아서요. 조금 보는 제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카드뉴스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은 책인데 근데 동물들도 각기 나름대로 감정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예를 들어 슬픔을 얻으면 어떻게 애도를 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철학적이고 인문적이게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해서 좀 그 생명체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 굿즈인데요. 제가 사실 굿즈를 많이 담아두는 편은 아니고 왜냐면 보자마자 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아둔 것 중에 하나는 이진 작가님 엽서책인데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파라파드 야무냐무 작가님이세요. 동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키링이랑 플립북이라고 해서 그림이 쭉 연달아서 이어지는 책이랑 엽서북 이렇게 해서 알라딘 한정 굿즈가 출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플립북이랑 키링은 지금 품절된 상태고 그래서 엽서책을 제가 담아두었습니다. 이 작가님 일러스트가 워낙에 마음이 따뜻한 일러스트기도 하고 일러스트에 강점이 있으신 작가님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서 좀 담아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품에 있는 그림이 몇 개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작품을 읽어보셨다거나 아니면 이 작가님의 감성을 좀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알라딘 기본 굿즈가 굉장히 잘 나와요. 본투리드 엘홀더라고 본투리드가 들어가면 알라딘 공식 굿즈예요. 지금 엘홀더 파일인데 보시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있고 윌든 있고 별 헤는 밤 있고 조개 껍질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가진 엘홀더가 나왔거든요. 책에 일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들에 굉장히 애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러 개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라딘을 주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주로 본 책들, 장르 이런 거에 맞춰서 추천을 또 해줘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많이 장바구니에 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양이의 매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물 관련 서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걸 또 추천을 해줬어요. 그럼 또 장바구니에 안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럼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알라딘을 주로 사용하시지 않는 분에게 알려드리는 꿀팁. 북펀드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북펀드에서 펀딩을 굉장히 자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보시는 것처럼 K요괴 도감 이렇게 귀여운 책들도 있고요. 전 최근에 이거 펀딩했어요. 지구를 구할 여자들.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라딘에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베스트셀러부터 봅니다. 이거 다락방의 미친 여자 이것도 북펀드에서 먼저 진행됐던 책이거든요. 그때 날짜 지나가지고 펀딩 못했는데 일단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이 책 같은 경우가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을 워낙 좋아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유명했던 책인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읽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68쪽입니다. 뭘 사고 싶다고 해야 될까? 만화가 너무 많은데? 코난이 있는데 코난 얘기해야 되나? 그냥 만화 얘기해주시면 코난은 고양이잖아요. 여러분 코난이 101권까지 나온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알라딘 순위에 101권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코난 주스요? 코난 주스요? 실패했어. 새로 나온 책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가 밤하늘 에디션으로 해서 알라딘 한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표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사진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금박이 입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표지 디자인이나 리커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작별인사 너무 재밌게 읽어서 좀 더 오래 소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김영아 작가님이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해서 엽서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이 책 안 읽어봤는데 저는 살려면 이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방금 장바구니 173개 됐거든요. 어떡하죠? 저 아까 20만 얼마였는데? 200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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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해졌는데요? 이렇게 돼서 현재 장바구니에는 상품이 177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돼서 제가 투자해야 할 금액은 180만 5,640원입니다. 와! 여러분, 마케터는 돈 벌어서 팔겠어요. 모두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장바구니를 볼 일이 있으면 또 그때 만나요. 끝나나요? 이렇게 끝나나요? 안녕. 책 한 권만 사주세요. 한 권 사주세요? 아니요. 안녕.